증인의 말을 근거로 프로포폴 의존성이 의심됩니다. 이에 이승현 씨 측은 주사바늘 자국은 꼭 프로포폴을 맞아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승현은 사고로 허리를 다친 뒤 계속 치료를 받았고 허리 통증 완화 시술은 고통이 상당하기 때문에 프로포폴 투약이 불가피했습니다. 지난 3년간 이승현 씨의 피부과 시술을 담당했던 의사 김모 씨. 당시 이승현은 통증을 잘 참는 환자였고 지난해 7월 우연히 다시 만나 시술을 해줬습니다. 이승현이 먼저 프로포폴을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새 배우에게 투약한 프로포폴의 양과 횟수가 많기 때문에 프로포폴 의존성이 의심됩니다. 이에 장미인혜 씨 측은 식약처 발표 자료를 근거로 프로포폴 의존성이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박지원 씨는 증인 신문을 먼저 마치고 법정에서 나왔는데요. 몸 좀 괜찮으세요? 미리 준비해온 쿠션으로 허리를 대고 앉는 등 임신 7개월의 몸 상태로 오래 앉아있는 것이 불편했던 박지원 씨. 재판부의 배려로 법정을 일찍 나섰습니다. 이 병원에 내원을 했던 기록이 진료 기록부가 원본은 파기되었으나 사본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박시현 씨에 대한 내용이 뒤집힐 수 있을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될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9일 9차 공판이 속개될 예정인데요.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죠. 어떤 스타는 황홀한 사랑에 빠졌고 어떤 스타는 아픈 이별을 했습니다. 뉴스 이어갑니다. 7월 1일 한혜진 기성용 씨 결혼식. 그날 엄지원 씨가 부패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녀가 혹시 사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추측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지난 월요일 엄지원 씨가 일반인과 열애 중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소속사를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엄지원 씨 측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 기사 나간 대로 사실이 맞고요. 지인분들을 통해서 처음 만남을 시작하게 됐고요. 예쁜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교제를 시작해 주로 교회에서 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좋은 남자는 어디 있는 건가요? 올해 36살인 그녀는 방송에서 종종 노처녀의 서름을 얘기했었는데요. 정말 옷을 입을 때도 뒤에 단추가 너무 많은 옷이 있어요. 누가 정말 채워줬으면 좋겠다, 단추 좀. 이상현도 함께 밝혔습니다. 밤에 늦게 들어와도 화내지 않는 남자. 집에 며칠씩 안 들어와도 견딜 수 있는 남자. 엄지원 씨를 그토록 기다리게 한 그분을 한밤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엄지원 씨 소속사와 그분의 사무실까지는 불과 800m 거리. 등장 밑이 어둡다고 하네요. 굉장히 가까운 곳에 님이 있었습니다. SBS에서 나왔는데요. 예, 소식 때문에. 저분이 바로 엄지원 씨의 남자 건축가 오용옥 씨입니다. 하지만 그는 정중히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올해 37 엄지원 씨보다 한 살 연상이라는 오영욱 씨. 실명 오기서로 불리니 건축가로 건축가계 엄친아라고 하는데요. 현재 디자인 회사의 대표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건축 분야 외에도 여러 권의 책을 발표한 여행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오영욱 씨 연애 수필집 청혼을 발표하면서 SNS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나만의 방식으로 선물을 주고 싶었다는 오영욱 씨. 책 내용 중에는 엄지원 씨에게 간접적으로 프로포즈를 한 게 아닌가 추측할 수 있는 글이 있었습니다. 어? Will you marry me? 이거 완전 청혼이네요, 프로포즈. 게다가 한혜진 씨 결혼식에서 부케까지 받은 엄지원 씨. 많은 분들께서 그날 부케를 받아서 결혼이 임박한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정말로 한혜진 씨랑 절친이어서 부케를 받게 됐고 아주 구체적인 결혼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으면 꼭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원 씨, 좋은 소식 있으면 한밤에 꼭 연락주세요.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법이죠. 김주혁, 김규리 씨가 결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나도 내가 지난해 두 사람은 드라마에 함께 출연했었는데요. 더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게 되었다. 작년 9월 김주혁, 김규리 씨는 극중 연인 관계에서 실제 연인 관계로 발전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공개 열애 이후 두 사람은 달달한 사진들을 공개하기도 하고 미국 여행도 함께 다녀오며 각별한 애정을 과시해 부러움을 샀는데요. 하지만 열애 사진을 밝힌 지 10개월 만에 결별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규리 씨 측은 각자의 활동 때문에 1월부터 사이가 멀어지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구워먹은 촬영 때문에 바쁘게 촬영하시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자주 못 만나시고 하시다 보니 후원해 주셔서 최근에 결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작품 활동하는